안녕하세요. KG 부합파 LH 설계 기준에 의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접지 설비, 피레 시스템, 과절 및 감전 보호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시범 단지를 통해 접지 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부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통 접지입니다. 개통 접지는 접지극 연결 방법에 따라 TN, TT, IT로 크게 구분되며 LH는 저압측과 고압측 접지극을 서로 연결하는 TN 방식을 채택하고 TN 방식 중 보호도체를 중성선과 분리하는 TNS 방식을 특고압 수전단지 개통접지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실내 보호도체, 접지도체를 수용하는 전용 접지반을 신규로 설치하고 보호도체를 각종 분전반내 접지단자재까지 성형 배선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저압수전의 경우는 TNCS 개통접지를 채택하였습니다. 즉, 공급자 측은 TNC, 부하 측은 TNS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TNC는 중성선을 보호도체 겸용해 팬도체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규격은 아래 표와 같이 선정을 하며 관련 식을 LH 접지계산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지극 배치입니다. LH는 기존 철근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건물 기초 접지극과 대지면에 설치되는 피레 접지극을 운영하였습니다. KC 부합화 과정에서 건물 기초 접지극은 삭제하고 대지면에 설치하는 피레 기초 접지극을 통합 기초 접지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기실 하부 메시방, 단지 전체 바둑판 구조의 접지극을 구성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최초 설계 시 단지 전체 접지극은 도체 규격을 최소 BC 50스퀘어 이상, 설치 간격은 40m, 전기실 하부는 5m 이상으로 구성하고 접지 설계 프로세스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접지 설계 시뮬레이션을 위한 입력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값은 안전 전압을 결정하는 표면층 저항값과 사고 전압을 결정하는 일선 지락 전류 값과 대지 저항 값입니다. 일선 지락 전류 값은 변압기 1좌측 값을 적용합니다. 표면층 저항 값은 LH 전기실 바닥 구조 특성과 관련하여 IEEE 기준, KC 검사 기준을 검토하여 그 값을 5000Ω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 전압인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의 계산식입니다. 그 값은 표면층 저압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사고 전압인 GPR의 계산식입니다. 지락 전류와 대지 전류 저항에 의해 사고 전압이 결정됩니다. 최대 예상 접촉 전압과 예상 폭발 전압은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지 설계 시뮬레이션에서 설명드렸듯이 접지 설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접지극 길이, 메쉬 간격, 접지봉을 추가하여 적절한 접지 설계가 되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피레 시스템입니다. 피레 분야는 새롭게 KC에 도입이 되었으며, LH는 건축법 관련으로 내부 및 외부 피레 시스템을 기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은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여 수뢰부 시스템으로 돌침과 수평도체, 인화도전 시스템, 를 설계하고 있었으며 내부는 SPD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은 변경사항은 없고 내부 피레 시스템인 SPD 적용만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로 저압수전 받는 메인 분전반 차단기 2좌측에 기존 2등급에서 1등급 SPD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은 누전 차단기를 기적용하고 있어 KC에 부합하여 별도로 시설을 필요치 않고 있습니다. 단, 차단기 순식통에 의해 지락 전류가 차단되는지 확인하는 감전 보호 계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